요! 상시벽으로 홀다! 센서 스튜입니다. 일본의 근대화를 이끈 인물이라고 하면 대부분 이토이로부미로 뽑는 경우가 많습니다. 헌법 초안을 작성했고요. 내각제 시행, 의회 제도 확립, 일본 민법의 제정에 기여한 인물로 근대화를 이룩하는데 큰 역할을 한 사람 탑3 안에 들 정도로 일본 내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인물이에요. 다만 한국에게는 굉장히 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일단 을사조약을 강제로 체결한 인물이고요. 특히나 안중근 의사에게 암살당한 인물인지라 침략자라는 이미지가 더 부각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역사를 여기서 살짝 바꿔서 이토이로부미가 암살되지 않았다면 이야기는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사실 이토이로부미는 제국주의적인 성향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일본의 근대화에 큰 기여를 했긴 했지만 일본 내에서는 이토이로부미가 온건파였어요. 그래서 실제 이토이로부미가 암살되고 나서 이를 계승할 인물이 없다 보니 일본의 급진적인 군국주의가 심화된 거예요. 이토이로부미는 일본군주제 확립에 큰 역할을 했고요. 가급적이면 전쟁을 억제하려는 면모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토이로부미가 오랫동안 살아있었다면 일본은 제국주의적인 행동을 오랫동안 하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한국의 경우에는 식민지화가 늦게 됐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토이로부미의 경우에는 한국의 민중이나 관리, 신문기자 등에 대한 연설 자리에서 한국을 병합하지 않겠다, 한국의 독립을 침해하지 않겠다라는 말을 공언하고 다녔어요. 심지어 한복을 입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1909년 순종의 전국순행에 동참하기도 했을 정도니까요. 이토이로부미의 원래 계획은 한국을 보호국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왜냐면 이토이로부미가 계산을 해보니까 식민지화를 해버리면 경제적인 비용이 너무 심각할 것 같다라는 계산을 한 거예요. 실제로 한국을 식민지화하고 경제적인 손실이 막심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자취를 인정하며 자신의 편으로 만들려고 했는데요. 아마 이토이로부미가 계속 살아있었다면 대한제국은 일본의 보호국으로 더 유지가 되었을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토이로부미는 급진적인 한일병합에 대해 반대한 것이지 한일병합 자체를 반대했던 사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국을 보호국으로 삼고 근대화를 시키는 과정에서 한국인들을 자신의 편으로 만드는 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실제 역사처럼 급진적인 합병을 거부했던 것이에요. 합병 자체는 찬성했던 사람입니다. 이 부분은 헷갈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또 댓글에 뭐 센서 친일파네, 센서 토착외군에 이런 소리는 하지 말아주셨으면 해요. 아마 보호국이 되면 한국의 통치는 한국인으로 내각과 의회를 구성하고 행정부와 사법을 일본 정부가 감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을 거예요. 또한 이토이로부미가 상당히 명확한 인물이어서 교화정책을 상당히 일찍 시행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실제 역사에서는 강제 합병을 하고 데라우치 총독을 임명한 후 무단 통치를 시행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한국 민중의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이것이 3.1운동으로 이어져요. 이토이로부미는 이런 걸 예상을 하고 있었던지라 1920년대에 있었던 문화 통치를 더 일찍 시행했을 겁니다. 그렇다보니 현실 역사보다 항일운동이나 저항이 더 적어졌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 내에서는 친일파들이 활개를 쳤을 것 같은데요. 이로 인해서 한국의 독립이 없어졌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거는 나중에 후술해보도록 할게요. 물론 일본은 언젠가는 군국주의 국가가 되긴 할 겁니다. 왜냐하면 1930년대에 세계 대공황이란 큰 사건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군국주의 국가가 되긴 할 겁니다만 1930년대 전까지는 일본은 비교적 온건한 정책과 외교를 펼칠 거예요. 다이쇼 데모크라시라고 불리는 운동이 있는데 1910년대부터 1920년대 사이에 일어난 민주주의, 자유주의적 운동이에요. 그냥 쉽게 말해서 군부 통치가 아니라 민주주의가 널리 퍼졌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이러한 민주주의 체계와 양당 정치가 1930년대 중반까지는 유지가 됐을 것 같고요. 지속적으로 군부를 견제해서 군국주의가 안 되려고 노력했을 겁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일본이 전쟁을 아예 안 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토이로부미가 청일전쟁이나 러일전쟁에 반대해도 세계적인 흐름과 국내의 여론으로 인하여 일본이 참전한 것을 보면 1차 세계대전 정도는 참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후 일본은 세계 대공황의 영향으로 인해서 군부의 폭주를 막지 못하고 군국주의화가 되었을 텐데요. 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하면서 한국도 힘을 해야 하는 시기가 올 겁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이토이로부미의 계산대로 반발이 최소화된 상황이다 보니까 한국인들의 일본에 대한 반감은 지금보다 덜했을 겁니다. 그럼 이게 문제가 되는데요. 2차 대전 패전 이후 일본은 끝까지 한반도는 자기가 먹으려고 했는데 이때 막아준 게 중국이었거든요. 정확히는 오늘날 대만이거든요. 그런데 이 중국이 한국을 독립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 바로 윤봉길 의사의 항거 덕분이었는데 만약에 이토이로부미가 문화 통치를 하여 이러한 독립항쟁의 씨를 막아버렸다면 우리는 지금 일본인이 되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당장 오키나와처럼 일본 아래에 남겨져 있을 수도 있고요. 일본계 이주민 지배층이 세운 한국이 오늘날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일본의 현대사는 굉장히 많이 바뀔 텐데 일본이 사실상 냉전시대의 최선봉에 있어서 일본의 재무장이 보다 빨리 진행될 수도 있고요. 지금보다도 더 강한 일본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안중근 의사의 이토이로부미 암살은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천운이었습니다. 이토이로부미는 정말로 영악한 인물이어서 이토이로부미가 지배한 한국은 친일파가 득실거리고 독립항쟁도 거의 없는 한국이니까요. 그런데 안중근 의사가 그걸 끊어준 덕분에 한국인의 독립의식을 강화했고 이토이로부미의 부재로 인해 일본의 그릇된 판단을 유도했다는 점에서 커다란 역사적 의미가 있죠. 우리에게 있어서 이토이로부미가 암살된 것은 정말로 다행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만약에 이토이로부미가 암살되지 않았다면 이야기는 어떻게 흘러갔을 것 같나요? 댓글로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